안녕하세요. 시기월드의 시기입니다.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는 i30 N9 1.6 터보 모델이고 현대자동차에는 거의 뭐 엔트리급부터 아반떼, 코나 자율주행 시스템 옵션을 넣을 수 있는데 지금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어요. 알코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야. 하지만 진짜 핸들 주행 어시스트 옵션은 수입차로 치면은 거의 1억에 가까운 자동차나 가야 있거나 거의 없는 차들도 대부분인데 이런 옵션을 엔트리 모델부터 넣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옵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 자막으로 넣을게요. 이 옵션이 아마 싸지는 않을 거예요. 이 옵션을 많은 분들이 넣고 안 넣고를 정말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정말 진짜 i30 N9처럼 2,500만원짜리 차에도 이 옵션을 넣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축복이자 수혜 같습니다. 이 옵션 저 믿고 넣으신다면은 운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자세히 알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계기판에 보면은 그 밑에 초록색으로 도로 무슨 마크야 이게? 양 도로 가운데 자동차 아이콘 심벌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불이 딱 들어오면 지금 꺼졌고 흰색으로 불이 초록색이 들어오면은 차선을 이 자동차가 감지를 했다는 표시가 되겠고요. 이 상태에서 핸들을 놓으면은 알아서 간다는 거. 시내에서는 뭐 크게 와 신기하다 이럴 거 없으니까 좀 이따 코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도로를 감지했고 핸들을 손 놔보겠습니다. 이렇게 놓으면은 요 정도의 코너는 운전자에게 큰 심적 부담 없이 그냥 가고 있어요. 이게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. 이거는 주행을 보조해주는 옵션일 뿐이지 이 정말 믿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데 진짜 이렇게 장거리 운전 하다 보면은 너무 편해요. 이게 정말 너무 운전하는 데 있어서 편리함을 주더라고요. 이건 제가 단순히 이 차만 타보고 느낀 게 아닌 그랜저, 코나 그리고 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 가지 현대자동차에 이 풀옵션 자율주행 핸들 보조 어시스트 기능이 들어간 차를 타보면서 느낀 건데 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손가락 하나로 이런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주행하다 보면은 좀 있으면은 경보가 울려요. 핸들을 잡으라고. 약 한 10초? 10초 뒤에? 물론 이 기능 믿고 핸들 놓고 운전하는 건 절대 안 되겠지만 진짜 이 기능은 운전자에게 있어서 엄청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. 핸들을 잡으세요. 기능이 떴을 때 살짝 건드려주면 또 꺼져 이게. 그럼 또 다시 계속 가는 거야. 가끔 오작동도 하지만 가끔 오작동이라기보단 도로의 코너가 좀 세거나 차량 속도가 높을 때는 살짝 불안한 감이 있어서 잡아줘야 되는데 당연히 이 기능만 믿고 손을 떼고 운전하면 절대 안 된다. 하지만 이 옵션 얼마가 됐던 200이 안 넘는다면은 진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건 제 생각입니다. 왜냐하면 이게 운전하는 데 있어서 진짜 너무나 큰 편리함을 제공합니다. 진짜 큰 부담 없이 거의 뭐 손 요 정도만 살짝 올려놓고 운전할 수도 있고 그래도 뭐 운전이란 게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긴급한 상황이 없을 때 딱 잡고 9시 3시 딱 잡아주고 회피기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안전에 주의를 하고 방어운전, 연비운전, 멀리 보는 운전 상하, 좌우 다 관찰하면서 운전하면서 아이고 빠져야 되네. 요 정도 코너도 요건 좀 경사가 세죠? 그럼 이거 못 물어. 이런 거 못 물어. 그럼 잡아줘야 돼. 요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지금 시속도 좀 빨랐고 아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그 코너가 셌죠. 지금 자차 잡았는데 요 정도는 살짝 불안해요. 아니네 잘 가네. 잘 가.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은 아 뭐 저게 뭔 기능이냐 저게 뭐 좋은 거 맞나 할 수도 있는데 아 이건 정말 해봐야 돼요. 근데 이 옵션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보고 시승차 타봤다고 잠깐 시승하는 도중에 이 옵션을 테스트해보고 아 이 기능 좋구나 라고 느끼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시승차 오랜 기간 타보고 며칠 동안 타보면서 장거리 운전도 가보며 이 기능을 느꼈을 때는 진짜 이 옵션이 가치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 현대자동차 엔트리 모델에도 이 옵션을 넣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혜택이지만 정작 이 옵션을 넣는 사람은 많이 없죠.
영상으로 이 옵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제대로 충분히 하고 보여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진짜 정말 궁금하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성심성의껏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벤츠 신형 E클래스 E300, 보그 4.4 디젤, 제규어 XE, 포르쉐 한 대 동차에 있는 이 옵션 너무 부럽습니다. 보그도 거의 차값 2억 주고 샀는데 뭐 있나요? 최신형 보그도 이 옵션 있는지 모르겠네.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도움이 안 됐다 해도 좀 눌러주세요. 초보 유튜버를 위해. 안녕히 계세요.